서울시 자격증 상급 과정을 함께할 블루아트 대표 인숙입니다. 여러분들이 펭귄씨를 배우시고 나면 편지 쓰기나 경조사 봉투 쓰기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흘림체의 기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흘림체의 기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자체하고 거의 같아요, 아는. 가로 갔다가 이어서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여는 살짝 모이는 듯하게. 오도 정자체랑 같습니다. 요에서는 같이 이어서, 흘림체에서는 같이 연결 부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 그다음에 유. 의선과 이선은 정자체랑 똑같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 모음과 함께 붙여서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역입니다. 가. 가는 똑같습니다. 갸. 갔다가 부드럽게 이어주시고요. 거. 바로 이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 직각으로 내려오죠? 고도 똑같습니다. 교. 부드럽게 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우는 바로 내려옵니다. 규. 휘치고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받침 있는 흘림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써보겠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이쪽에서 끌고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궁. 위에서 바로 써주시고. 이 기역에 맞추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음, 니은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니다. 나는 똑같고요. 야. 부드럽게 써주시고 너. 그다음에 노에서는 니엇입니다. 부드럽게 이어주시고 니은 직각으로 갔다 바로 이어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뇨. 그다음에 누. 니은에 맞춰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뉴. 삐치시고 내려오고요. 받침 있는 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삐치시고 끌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밑에 받침을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 여 내려오시고요. 바로 끌고 내려오시고. 디귿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다음에 디야. 흘림체는 바로 이어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귿도 끌고 가시고 더. 그다음에 부드럽게 끌어주시고 이어주시고 도에서는 오와 만나서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두. 부드럽게 내려오시고 디귿에 맞춰서 내려오고요. 부드럽게 써주시고 삐쳐주시고 내려오고 받침을 써보도록 합니다. 짧게 쓰시고 오른쪽에서 내려와서 받침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돛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부드럽게 내려오시고요. 리을 써봅니다. 리을은 갈고리처럼 내려와서 삐치시고요. 알을 써주시고 갈고리 내려와서 올라가시고 야를 써주시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여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그다음에 러하고 바뀌었네요. 러를 써주고요. 그다음에 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내려오시고 다시 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를 써봅니다.
맞춰서 내려오시고, 동그랗게 가시고, 삐치시고, 내려오시고. 랑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끌고 내려오셔서 이응 붙여주시고요. 니은을 써봅니다. 그 다음에 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직각으로 가시고, 밑에 받침은 조금 더 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 길게, 중간, 짧게. 이런 모양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음입니다. 미음은 둥그렇게, 부드럽게 써주시고, 알을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 뭐, 요. 바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모에서는 살짝 끌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묘, 무, 맞춰서 내려오시고요. 묘, 삐치시고 내려오고, 맘을 써봅니다. 오른쪽에서 내려와서 비치시고, 그다음에 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받침이 아니고 옆에 모음이 붙을 때는 그냥 부드럽게 연결해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받침에서는 위로 올라가서 세모 모양처럼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비읍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은 부드럽게 연결해서 한 번에 써줍니다. 아, 다시요. 야. 연결해서 써주시고, 버. 버는 한 번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벼. 그다음에, 보도 한 번에 내려옵니다. 연결을 해주시고요. 연결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체에서는. 그다음에 비읍을 연결하시고 삐치시고 내려오고요. 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 써주시고 연결해서 앞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에서는 약간 좀 틀리죠. 먼저 내려오고요.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갑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고 이어주시고 네 시옷입니다. 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그다음에 샤 똑같죠. 그다음에 서에서는 바로 연결해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셔